야호! 푸른빛 하늘에 그림처럼 구름이 떠있던 날, 이천에 있는 시몬스 테라스에 다녀왔습니다. 시몬스 테라스는 이천 한국 시몬스 본사 옆에 있는데요. 대체 뭐길래, 어떻길래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몬스 테라스는 2018년에 개관한 소셜 스페이스인데요. 브랜드와 제품의 홍보, 체험, 구매가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입니다. 아직도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시겠죠? 공간별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몬스 테라스는 크게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고 이코복스 커피와 퍼블릭 마켓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걸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코복스 커피가 나옵니다. 커피와 차, 에이드, 잠봉베르 샌드위치, 그리고 케이크를 판매합니다. 바가 오픈되어 있어서 바리스타가 음료를 만드는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아주 멋진 스피커가 우리를 맞아줍니다. 2층은 삼각 지붕 아래에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예쁜 온실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영유아를 동반하신 분들을 위한 패밀리룸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는 헤리티지 엘리가 있는데요. 이곳은 시몬스와 인류 침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브랜드 뮤지엄입니다. 실제 제품 제작에 사용되었던 부품과 도구, 광고가 실린 잡지 등이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무료 도슨트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몬스뿐 아니라 침대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헤리티지 엘리 도슨트 투어는 약 20분간 진행되며 화수, 목, 금 오후 2시와 5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11시 반과 오후 2시, 5시에 시작합니다. 헤리티지 엘리를 구경하고 1층으로 내려오면 매트리스 랩이 나옵니다. 입구에서는 수면 상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 나에게 맞는 매트리스 종류를 추천해 줍니다. 옆에서는 롤러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매트리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러볼은 왜 달려 있는 걸까요? 예쁘긴 하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매트리스의 구조와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를 볼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도 강도와 제품군별로 전시되어 있어서 편하게 누워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한 수면 상태 테스트에서 추천해준 제품들을 찾아보고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매트리스 랩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건너편에 커다란 문이 보입니다. Oddly Satisfying Video라고 써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TV에서 봤던 시몬스의 광고와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 공간들이 펼쳐집니다. TV에서 이 광고들을 봤을 땐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곳에서 보니 컨셉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멍때리기를 통해 편안함을 느껴보라는 것인데요. TV에서 나오는 15초 동안은 그 효과가 크지 않았죠.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이곳의 백미는 정원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광고에서 본 것과 같은 귀여운 나무와 파라솔이 있고 그 뒤로 벽돌 건물의 시몬스 본사가 보입니다.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딱 정원과 시몬스 건물과 하늘만 나와서 그림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거대한 시몬스 쇼룸인데요. 이곳에는 시몬스에서 판매하는 각종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트리스뿐 아니라 침대 프레임, 소파, 침실 가구, 침구류가 있고 귀여운 디자인 재파들도 판매합니다.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구매 상담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방 캔디로만 알고 있는. 마지막으로 이코복스 커피 맞은편에 있는 작은 건물에는 수입 식음료와 잡화, 와인을 판매하고 간단한 식사류도 먹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음식을 판매한다는 걸 모르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마켓플레이스에서 퍼지는 샌드위치 냄새가 정말 좋아서 맛보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실내 테이블이 두 개뿐이고 나머지 테이블 여섯 개는 정원에 있어서 외부 치식이 어려운 날씨에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 구독 서비스도 받고 있고 수입 식재료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은근히 구경할 만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시몬스 테라스 표지판. 시몬스 테라스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지만 매우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워터파크인 테르메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줍니다. 테르메덴 주차장은 매우 넓어서 멀리 주차를 하게 되면 10분 이상 걸을 수도 있으니 편한 신발을 신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이천 시몬스 테라스를 둘러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가보고 싶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여긴 꼭 가야 돼! 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가서 느긋하게 둘러보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박물관과 전시관이 함께 있어서 그냥 카페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간과 전시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 수 있는 도슨트 투어를 들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